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진행되고 난 후 국내 주요 기업들의 굵직굵직한 투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54조가량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미래 자동차 분야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무려 44조를 투자하고요. 10조가량은 바이오와 클린테크 등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에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2025년까지 무려 63조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친환경 부분에는 16조를,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에는 9조가량을, 그리고 시설 투자에는 38조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술력 개발을 위한 투자 단행.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술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가 점점 더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장외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4.8%가량을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278억 원가량입니다. 지난 1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총 15%가량 보유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인수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콜 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무려 60%에 달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의 주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입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해법을 모색을 할 방침인데요.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4년 만에 이뤄지는 거고요. 기시다 총리가 답방이 이뤄지게 된다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최상무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3년간 일본과 잃어버린 경제 손실이 무려 20조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양국의 경제 장관급 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또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죠.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가 개최가 되는데요. 국내 5대 기업 총수를 포함해서 한국 기업인 12명이 참석하고요. 일본 11명이 참석해서 앞으로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정상회담은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경제인들에서는 어떠한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나올지 뉴스플로우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컴투스 소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가 오는 30일부터 이주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30일부터 송재준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이고요. 송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로의 역할을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회사의 전문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주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회사 경영을 진행하고요. 송재준 대표이사는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룹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고은별이었습니다.